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도 이노베이션 그 중에 룸입니다. 룸도 상당히 뭐 그냥 방이에요. 방인데 기존에 있던 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니까 교육도시 내에 AI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 내에 제주 교육도시 내의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이죠. 방인데 이 방이 조금 기존의 도시들 방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것이 교육도시 내에서 교육도시의 가정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주방이 왜 없는지 그거는 그 관련되는 항목에서 또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룸 이게 방이에요. 방인데 기존에 있는 방들과 뭐가 다른지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 모든 방의 온도, 습도죠. 온도, 습도, 위생, 청결, 청소죠. 그러니까 청소는 도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의 역할, 가정주부나 뭐 지금은 뭐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예전에는 가정주부가 집의 청소와 그리고 치사를 담당했었죠. 했는데 기존 담당한다라고 할까요? 기존의 도시들, 기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도시에서 가정주부가 집의 청소를 담당하는데 반해 하는데 반해 교육도시죠. 교육도시에서는 도시가 그걸 담당합니다. 위에는 한다고 밑에는 합니다 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들과 집들과 방의 구조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교육도시의 주택은 그렇죠. 교육도시 주택입니다. 교육도시 주택은 기존의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호텔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요 디자인, 실내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기타 제어 모듈들, 그죠? 요걸 이 제어 모듈을 코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부분을 뭘 할 것이냐는 볼까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일단 1인 1실 원식 한 사람이 하나의 방, 나이에 관계없이 학생이든 시민이든, 그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도 포함해서 1인 1실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품이나 가구의 공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 소파라든가 뭐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적 소유인데 교육도시는 이것이 도시의 소유. 도시가 전체를 소유하고 시민은 이용하는 거죠. 그 누구 소유주는 그 도시라고 하는 추상적인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품이나 가구의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공동 소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공동 소유한 비품이나 가구들을 서로가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코딩으로 처리를 해요. 이걸 어떻게 코딩하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다 됩니다. 결국 다 모든 것을 코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 뭐 그렇고 가능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거죠. 극대화라고 해야 되나? 공간 활용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거실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방, 그렇죠? 모든 룸에는 반드시 하나의 욕실 플러스 토일렛이 같이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토일렛과 욕실을 겸하는 건데 이 토일렛 자체도 변기도 음압 변기를 설치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변기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악취가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음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빌딩 부분에서 치료할 건데, 그거는 빌딩 부분에서 갑시다. 빌딩에서 설명을 합니다. 빌딩은 빌딩과 모든 실내 공간이라고 할까요? 모든 실내 공간은 음악, negative phrase, negative phrase.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실내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있다더라도 욕실의 전기라든가 화장실의 악취가 실내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죠. 비행기랑 비슷한 겁니다.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화장실이 있지만 비행기 화장실의 냄새가 항공기 내로 객실로 번지지 않죠. 그게 바로 음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음압을 이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위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은 모든 실내 공간 하는 도시에서 중앙 관리, 중앙 제어 방식 시스템, 도시의 중앙 제어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의 주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론 마찬가지 AI 기술이 상당히 적용될 겁니다. AI 기술 적용하고,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중앙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제어 시스템이 스스로 동작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중앙제어 시스템이 자율 동작하도록 코딩하는 거죠. 이게 코딩 주제입니다. 그렇죠? 먼저 도시의 디자인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샤오실 하나 있고, 이건 다라큐예요.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 이런 형식의 실내 공간 방들이 제공되는 도시에게. 그리고 요 비품들, 저 비품들은 뭐 테이블이나 소파나 이런 것들은 공용, 안 쓰는 것들은 스토리지. 도시의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 방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5만 명이 더 되겠죠. 8. 상주 인구 5만 플러스 관광객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5만 합해서 10만 개의 객실을 배치하는 것이 코딩, 이번 이 수풀의 역할입니다.